독이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독이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이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독이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에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이암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물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에 관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이안입니다. 자, 어제 그 월요일 날이었죠. 네, 월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그 최고위 분들하고 이제 그 우리 최고위 분이 그 운영하시는 강남에 있는 부대찌개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 오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한 60%에 해당하시는 분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차 한 잔씩 하고 헤어졌는데요. 거기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들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가끔은 이 교육을 하다가 가끔 회식을 하긴 합니다만은 전혀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떠드는 것도 우리가 마치 소풍을 다니듯이 기분이 좋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주제로 삼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관리도 경매 실력이다. 이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게 경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죠? 예, 경매와 관련된 권리 분석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매와 관련된 권리 분석 이외의 지식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하러 또는 현장 조사를 하러 많이 다니는 것이 경매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정작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산지사 오픈을 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생의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텼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자기 합리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불안하고 불편한 이 세상을 목숨을 끊지 않고 연명해서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듯이 경매라는 것도 인생처럼 생각을 하라.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어떤 식으로 경매에 목숨을 끊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것인가. 예, 요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경매라는 것은 여러 번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고, 한두 번 성공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한두 번 정도, 여러 번 정도의 성공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하수나 고수나 차별 없이 누구나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보면 누구는 성공돼 있고 누구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누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누구는 목숨을 끊듯이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경매라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유였고 방편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요즘에 공부를 제가 많이 시켜보면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눈앞에서 책상 머리에서 제가 보는 데서 공부를 할 때는 한 80분에서 90분 정도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PT를 진행을 해보면 스스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침 시간 있고 밤 시간 있고 주말에 있고 그럴 때 자기가 시간을 내서 경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시세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쉬고 싶어도 또 한번 뒤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고시생들의 스케줄하고 비슷한 겁니다.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나라고 시키지 않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민법을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형법을 공부하고 월요일은 뭘 공부하고 화요일은 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계획을 짜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고시생이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는 어떨까요? 경매 투자자는 고시보다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돈은 더 벌고 품격도 더 있는 직업이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매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시 공부 버금가게 그 이상이 가도록 자기 관리가 생명인 것이죠. 여기서 자기 관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스케줄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럴지 저럴지 말지 않을지.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계획 삼아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과제를 내보면은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출장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검색할 시간이 없거나 어떤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을 수는 있지만은 통상은 그렇게 없는 짬의 시간 속에서도 짬을 내서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도 경매 실력이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 주변 사정이 안 좋아서요. 요즘에 집안에서 조금 시끄러운 게 있어서요. 요즘에 집중이 좀 안 돼서요. 그런 핑계는 고시생들한테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시험 떨어지면 그냥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할 때 자기 관리, 즉 자기의 스케줄 관리도 굉장한 실력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게 몸에 배어야만 나중에 1년 후 2년 후쯤 지나서 선생이 옆에 없더라도
스스로, 야,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물건을 뒤져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사야 되고, 저렇게 사야 되고, 지금 자본이 이러니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눈앞에 뵈는 것만 즉시 사버리는 이런 방식들은 곤란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그 자기 관리에 성공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그 최고의 과정 중에 토요일 날 반이에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담배를 끊어서 집을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배를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두어 갑씩 피웠답니다. 그런데 통상 담배는 언제 많이 핍니까? 예, 술 마실 때 많이 핍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한 1,000만 원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한 달에 하루에 두 갑이면 얼마죠? 5천 원씩이면 15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80. 3년이면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술 안 마시고 이래서 저래서 아꼈던 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끼고 월세까지 받아서 그 집을 샀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도 꾸준히 담배를 끊었다는 전제하에서 담배로 절약되는 돈이 1년에 한 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월세에서 나오는 돈이 또 한 2,300 정도 돼서 그런 다음에 3년째 빌라를 사고 또 다시 2년째 또 그 또 다른 빌라를 사서 그럼 거기에서 나온 월세도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면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담배를 끊어서 집을 샀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사례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되게 우스운데 그렇죠. 담배 끊어서 집 살 수 있겠는가 보면은 실제로 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려지는 하루에 3,000원, 4,000원, 5,000원 예, 이런 돈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2,3천원, 5천원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기관리, 즉 하루에 게을러서 한 30분 안 할 거를 야 내가 죽어도 30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 데스크탑에 앉기도 싫고 키기도 싫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트북을 사면은 배를 깔고서도 검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들어 누워서도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자기관리 실력, 그렇죠? 어떤 그 외적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 어떤 장비를 사는 것 또한 자기관리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경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암기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관리, 즉 경매에 열심히 되는 어떤 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 스스로 독학하는 그 모습을 습관을 들이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감독자가 필요하고 독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스스로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다른 분들은 물건 검색 1회 하는데 두 달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세 달도 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달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걸리고 계속 물건만 검색하다 보니까 지루해져 가지고 안 하게 되고 이런 것 또한 자기 관리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운동선수 뭐 김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기술이 뭐 있습니까? 몇 가지 가지고 뭐 10년, 20년씩 닦는데 저 같으면 지루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누구는 또 그걸로 그 몇 가지 기술로 계속 먹고 살고 그걸로 계속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경매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됩니다. 경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손을 대는 데 있어서 경매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거부감하고 저항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몸에 배이게끔 어느 정도 궤도에까지 는 이제 그 자다가 깨도 경매 이런 생각이 날 정도까지는 경매를 좀해 놓으셔야 그렇지 않으면은 수준이 후퇴한다라는 거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습관을 들인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생명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일정한 부분에 자기관리라는 거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오전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 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 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 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 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